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이게 방정식이라고 우리 이제 앞전에 공부했었다. 이것은 식을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고, 그게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처럼. 자, 식에서 나온 부호들은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다? 반대로 해석한다.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5를 움직였고요. Y축으로 플러스 1을 움직였다라고 말하면 딱 맞아요. 그 원이 있는데 중심이 A,3이고 반지름이 4. 원이 있는데 중심이 마이너스 3,4이고 반지름은 조금 이따 계산하자. 그냥 계산해버릴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플러스 B니까 반지름은 B 더하기 25를 루트를 씌운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 너 지금 이거 따라올 수 있는 거지? 요거 못 따라올 때는 꼭 알려줘.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일단 원을 볼 때는 원이 원으로 옮겨갔다 그랬기 때문에 원이 요 원이 요 원으로 옮겨갔으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가는 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점에 관한 평행 이동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3이 4가 됐으니 얼마 더 했어? 하나를 더 했죠. Y축으로 하나를 더 했고, A를 모르겠네. 아, 마이너스 5 하라 그랬구나. 미안. 마이너스 5 하라 그랬으니 A에서 5를 빼면 빼기 3이? 자, 지저분한 계산은 멀리 이쪽에. 여기다 5를 빼면 빼기 3이니까 A는 얼마? 2. 이건 2였구나. 반지름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옮긴다고 반지름 변하진 않지. 반지름은 똑같을 거야 라는 추측으로 그 양변에 해주면 여기가 16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9 정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B도 찾았고 A도 찾은 거야. AB 값 구하라 그랬는데 잘 구한 게 아니지. 원이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 포물선이 포물선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중심을 잡아야지. 얘는 0,0의 반지름이 3, 얘는 마이너스 2,3의 반지름은 4, 9, 13, 4, 9, 3 정도 나오겠네요. 이걸 왜 계산했지? 당연히 옮겼으니 똑같겠지, 그지? 오늘 원으로 옮겼어. 이러한 평행 이동입니다. 이거 X축으로 얼마나 옮긴 거냐? 해석해보자. X축으로 2만. 점이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라. 다시 한번, 점이 보이면 어떻게 해석해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Y축으로는 그렇지, 더하기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 Y는 이 X제곱 더하기 A라는 사람이 Y는 이 X제곱 빼기 2BX 더하기 16으로 옮겨쳤대. 근데 역시 이제 우리가 포물선을 볼 때도 항상 꼭지점으로 보면은 편하단 말이야. 여기 똑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문제 없는 사람 맞고 휘어지는 정도가 똑같은 거니까 꼭지점 여기는 0, A고 얘는 꼭지점이 뭐지? 2분의 B,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올 거야. 아마도 16에서 B제곱, 이 마이너스 2B제곱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요거는 꼭지점 구하는 그 절차 알잖아. 그거 상상한 거야. 암산을 좀한 거니까 못 따라올 때는 꼭 알려줘. 얼마나 마이너스 2 옮기고 3 옮겨야 되니까 사실은 0에 의해서 옮겨갔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이고 a 더하기 3 이렇게 필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옮겼다고 말했으니까. 근데 그 분홍색 밑줄 친게 바로 이거잖아 결국. 그 비교해야지 이제. 아, 얘가 이거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빼기 4니까 빼기 1이죠? 그래서 가볼게. 16 마이너스 2B의 제곱은 빼기 1이다. 그럼 빼기 2B의 제곱은 빼기 17이다. B의 제곱은 2분의 17이고 B는 루트 2분의 17 루트 아니 2루트 아니다 루트 34 정도 나오면은 딱 맞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뭐냐? B를 두번 구한 건가? 오, 이렇네. 진짜 그렇네요. 근데 뒤에 게안 맞는데? 일단 계산은 거의 끝난 거고, 뒤에 게안 맞는 다음에 내가 요거 암산할 때 무리 없었나 좀 확인을 하는 작업만 좀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어딘가 틀렸을 때, 뭐 때문에 틀렸을 것 같다. 어디를 찍으면 얘 나오겠네. 이런 것까지 되면은,
풀이를 전부 잘 꿰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만 좀 해주면 문제는 없어요. 검산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한번 해볼까나. 여기 2 꺼내고 x제곱 bx 나오고요. x2분의 b. 아, 이거였구나. 그럼 2 곱하기 4분의 b에 제곱해서 2분의 b의 제곱으로 나왔어야 되겠네요. 거기다 16이 곱해져야 되는데 2b의 제곱이라 그랬거든. 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까지도 금방 찾아낼 수 있어. 물론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b가 빼기 4가 나올 테니까. 틀린 거 확인하는 방법 봤어? 아, 어딘가 오류가 날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야 돼. 그래서 오류 확인이라는 것은 무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추리 능력을 동반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해. 오늘 뭐 개인마다 좀 다를 테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보여만 줄게. A 구했나요, 우리? 아, 해야 되네. 해야 되네요. 16-2분의 b의 제곱. b는 빼기 4니까 16이고 8이고 8이 되겠네요. a는 8이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A 5인가? 3 더해줘. A 플러스 3이 8 돼야 되는 거 이게 8인 거지, 그치? 아닌가요? 네. 얘가 아니라 이게 8인 거죠. 오면 좋겠네. 잘 봤다.